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첫 천마산 산행을 왔습니다. 아직 조금 이른 감도 있지만은 한번 열심히 다녀보면서 올해의 첫 천마를 만나보는 행운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천마가 나올 만한 자리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직은 천마가 잘안 보이고 있습니다. 낙엽 속에서 이제 뚫고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지 쪽으로다가 우선 다니고 있습니다. 천마는 양지고 음지고 할것 없이 자생지만 맞으면은 다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천마의 종류는 청천마와 홍천마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마의 싹대가 홀로 나오는데, 초록 색깔은 청천마고, 핑크색 비슷한 것은 홍천마라고 합니다. 천마의 약성은 같을지라도, 천마의 질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천마의 싹대는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은 천마의 속 안에는 이미 생을 마감한 거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생으로 먹을 때기는 천마의 싹대가 10cm 이전에 돼 있는 거를 생식으로다가 하고 나머지는 뿔에 재우던가 아니면은 술로 담금을 해서 사용해야지 천마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마도 물론 재배를 하는데, 재배의 천마는, 인삼이면 자연산 천마는 산삼의 목이니까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천마의 자리는 이렇게 참나무, 구루터기 이런 데서 나오게 되겠죠. 이런 데를 잘 찾아보면 불쑥불쑥 나와 있는 것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오늘은 만날 수가 없네요. 오늘 현재는 양지 쪽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100% 천마가 나왔던 자리인데 이미 작년, 재작년에서 다 봤던 자리 같아요. 또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첫 천마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조금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이제 이 아이가 바로 청천마입니다. 청천마를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그래도 허탕을 안 쳐서 정말 다행입니다. 보세요. 싹수도 굵기가 아주 굵으네요. 오, 좋습니다. 천마를 켤 때에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있나 없나도 살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천마를 한번 살살 캐갖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또 있나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한번 캐보겠습니다. 올해의 첫 천마입니다. 다치지 않게 해야지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갱지를 해봐야 되겠어요. 아, 나왔습니다. 보세요. 청첨만 모습입니다. 이 주변에도 또 있나 살펴보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또 주변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더 이상은 파지 않고 잘 덮어두겠습니다. 올해 이 청첨마의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오래간만에 백당나무 꽃을 봅니다. 백당나무. 백당나무의 꽃은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아, 가을이면은 새빨간 열매가 멀리서 보면 마치 오미자가 핀 듯합니다. 백당나무 열매 꽃은 진짜 오래간만에 보고 정말 반갑네요. 아이야, 오늘 또 이 청첨마 홍첨마 죄다 구경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아까보다 조금 싹대가 작지만은 그래도 청첨마의 본연의 모습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색깔을. 자, 청첨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한번 캐봐 주지? 예, 알겠습니다. 자, 깊게 안 묻혔네요. 바로 나오네요. 네. 그래도 코기가 괜찮을 것 같아. 아우, 그래도 뭐 쓸만하네. 예.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이, 멋있습니다. 오늘 첫 참마입니다. 아, 축하합니다. 예. 또 좋은 거 더 많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참마를 봤습니다. 참마. 홍참마입니다. 세 개입니다, 세 개.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 좋습니다. 아, 지금부터 천마를 캐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잘 들춰내고서 다시 캐보겠습니다. 어휴. 삼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종자가 많이 퍼진 거면은 애기들이 많이 떨어져서 볼 텐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얘들도 거의 독불장군 같아요. 종기는 하나도 안 퍼집니다. 싸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쪽으로 맞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대로 옆에는 파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디서 보게? 청첨마 두 개 발견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청첨마 두 개 축하합니다. 영상 잘 찍어 놓으세요. 자, 지금 방금 나온 홍첨마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일진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산행을 출발하겠습니다. 천마는 고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낮은 산에서 먼저 발견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더군다나 싹대가 나오기 때문에 발견을 하면은 손쉽게 발견을 하는데 천마도 나오는 데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구강 자리가 필요하죠.
천마의 구강제는 진짜 가급적으로다가 잘 알려주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천마의 구강제입니다. 천마는 생식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요맘때 나오는 것만 천마를 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마는 싹대가 나오면은 바로 소관에서부터는 썩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생식을 해야 됩니다. 생식을 할 때에 또 드시는 거는 요구르트와 함께 한 3cm 미만으로 잘라서 갈아서 드셔야지 무탈합니다. 야, 오늘 천마를 찾다가 꽁이 날아가기 길에 이렇게 봤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꽁알입니다. 야, 진짜 많으네요. 둘, 넷, 다섯, 둘, 넷, 여섯, 열하나, 16개입니다, 알이. 이 정도면은 이 소간에는 지금 꽁병아리가 가득 찼을 겁니다. 야, 빨리 피해줘야지 저 꽁이 다시 날라 들어와서 다시 또 부활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와, 진짜 오래간만에 봅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종달새 알을 보더니 오늘은 진짜 꽁알을 봅니다. 메추리 알보다 조금 크네. 메추리 알 2배, 3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달걀보다는 확실히 죽고 달걀에 한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정도는 되겠네요. 3분의 1 정도. 자, 빨리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어휴, 깜짝이야. 부러진 나무를 위장으로 해서 꽁이 날아갔습니다. 꽁이. 어휴. 이러다가 천마 본다 그러다가 멋진 4구 때나 5구 때 한 번 만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란 거가 오갈피입니다, 오갈피. 자, 숲속의 전경은 이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꽁병아리가 나올 거예요. 꽁병아리, 예전에 한번 손으로도 만져봤는데, 더 이상 천마가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오늘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해서 만나고 있는 건데 안 보입니다. 그래도 꽁알을 봐서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오래간만에 보는 거라. 지금 웅컹키 꽃의 아름다움 때문에 갔던 길을 멈추고 영상을 담아 봅니다. 이 아이가 왕관을 썼으니까 나머지는 왕자들이겠죠. 공주나 왕자. 야, 참 좋습니다. 너무 이뻐요. 하지만 이 이쁜 꽃에 대해서는 이 엉컹키는 가시가 상당히 많아요. 날카롭고. 그래도 이 엉컹키의 효능은 간에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좋고 귀한 산야초입니다. 오래간만에 천마 하나를 또 만났습니다. 자, 천마가 맞을 겁니다. 근데 딸랑 하나, 초기 하나만 보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천마의 싹대입니다. 천마의 싹대가 이렇게 아주 큰 치락이 나와 있네요. 지금 제천산 야생 천마를 캐고 있습니다. 삼 캐는 것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캐는 것 같아요. 아, 튼실함이 아주 아우 이야 좋습니다. 보세요. 이게 진짜 자연산 천마의 가장 이쁜 모습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보이질 않으니까 잘 다듬어주고 덮어줘야 됩니다. 아, 보세요. 멋집니다. 올해 첫 천마 산행에서 아주 이 정도면 뭐 기분 아주 좋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의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진짜 올해 첫 천마 산행을 나왔는데 여러분께 천마 산행을 하면서 눈은 땅바닥을 쳐다보고 천마를 찾으면서 있지만은 여러분께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60곡의 절반을 넘어서 내일 모레면 뭐 이제 70을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쉼 없이 산야초 산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힘찬 응원으로다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도 하나의 유튜브라는 배움을 갖고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벌써 1년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항상 나이 먹었다고 이렇게 뒷전으로 앉아 있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정신을 갖고서 저와 같이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산행도 하면서 영상을 올리면은 좀 더 훨씬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남은 삶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도전은 항상 할 수가 있는 거니까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이 먹은 분들이나 젊은 분들도 도전을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들어 할 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도전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늙게 마련이죠. 저도 어느 틈인가 벌써 이렇게 이제 70고개를 넘나들려고 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지금 뭐 제가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그저 행복합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다녔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다니다 보니까는 벌써 20여 년 가까이 산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도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도전하시다 보면은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이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격려와 응원의 힘을 보태줄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산야초 TV 송준영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산행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캔 천마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 진짜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켈댁에 옆에서 쫓아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묻어준다 해도 살 가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건들지 않은 건 내비두고 떨어진 거는 이렇게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조그만 거 캐왔다고 뭐라고 또 질책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캔 천마입니다. 오늘 캔 천마의 모두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청천마. 청천마, 청천마가 세 개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홍천마입니다. 자, 오늘의 수확을 보여드렸습니다.